2008년도 2월 7일 오늘 종합주가가 엄청 급락을 했습니다. 뭐 그냥 뭐 이번 주는 아주 대폭락 사태가 지금 연일 터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 장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 하참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요. 종합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급락하는 이유를 찾아서 뉴스로 만드는 겁니다.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이번 종합주가의 급락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엄청난 급락장이 올 것이다. 자, 어떻게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제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급락한 원인을 미국 시장에서 찾았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엄청나게 급락이 왔잖아요. 자, 급락이 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방 압박이 강하게 왔다.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합주가가 결국은 뭐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늘 엄청난 폭락장이 왔는데요. 자, 오늘 이 구간은요, 이 장대 음봉은 이거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만들어질 이유 없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아야지 정상적인 구간인데 왜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하방 압박이 왔는가? 그냥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급락하게 되면 급락한 원인을 찾게끔 되어 있는 건데요. 이미 이 구간에 이미 외인들 포지션이 하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죠. 빠지고 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증시 패닉, 금리 인상 탓이다.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가 보니까 미국 시장이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가 보니까 장기 국채, 미국의 국채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두고 주가가 급락을,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죠. 이미 이런 뉴스 나오기 이전에 하락장이었었습니다. 하락장.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또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급락하니까 또 뭐라고 뉴스 나왔습니까? 코스피 2400선 붕괴, 외인 기관 팔자에 57포인트 급락. 그래서 자, 코스피가 미국 증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중 50포인트를 떨어지면서 2400 아래로 급락 추락을 하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좀처럼 투자 심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팔아치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이런 거 뭐하러 믿습니까? 자,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제 얘기 믿지 않을 것이고, 자, 제가 왜 이 구간에 급락이 올 것인가. 자, 2018년도 2월 3일입니다. 아침장 시작하기, 아침장 2월 3일이니까 쉬는 날이네요. 요때 쉬는 날입니다. 자, 쉬는 날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분석 시황을 마무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쉬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급락이 올 것이다. 코스피 코스닥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한 구간입니다. 아주 강한 급락장이 올 것이다. 이번 급락장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선물 옵션, 외인들 포지션을 보면 전부 다 미리 알 수 있다.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배우시면 평생 써먹을 지식입니다. 자, 매매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종합주가가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드렸는데 오늘 아주 엄청난 폭락장이 또 한번 왔습니다. 자, 폭락이 오고 나니까 또 여러가지 뉴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연연하시면 안 된다. 종합주가가 오르면 오른 이유가 뉴스에서 나오는 거고 오른 이유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주가가 급락하면 급락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종합주가 급락장이 이제 내일이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은 여러분들 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시면 이렇게 다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이라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누적 수익률, 이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종합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다 파악할 수 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 곧 이 공지창을 보시면은요 2018년도 카페 회비 재무차트 교육 안내에 이 교육법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말이 왜 이렇게 꼬이나. 카페 회비 그 다음에 재무차트 선물옵션 전문가 교육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들어오시면 이 공지창을 보시기 바라고요. 저를 찾아오시면 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가, 이 공지창을 시간을 내서 발품을 파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일일이 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틀림없이 저로 인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종합주가의 하락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다. 조심하십시오.